그다음에 중의 권속과 대중들과 대중들의 권속, 그리고 글, 말, 구이, 구절과 구절의 뜻도 개역 여시에 모두 다 이와 같아서, 우리가 지금 환경 이렇게 시편품을 공부하는데 온 우주가 다 공이 같은 뜻으로, 같은 글로, 이렇게 설법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부정불감이라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습니다. 그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 아등이 개성 불실력고 하고 모두 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고 종 피토래하야 그 국토로부터 와서 위여 작정하노니 그대를 위해서 증명을 짓노니. 우리 개 받을 때도 증사가 있죠.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증사 없이 그렇게 요즘 간소하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여법히 해야 돼요. 사실 위여 작정하노니 여아래 차토 중에 내가 이 대중 가운데 온 것과 와서 그대를 위해서 증거한 것과 증명한 것과 같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하고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증명을 짓는다. 시방에서 온 일체 세계 도술 천궁 보장엄전에서 모든 보살 대중들이 내이 작정도 와서 증명을 짓는 것도 역부 여시하니라.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그 절에서 행사할 때 삼존불 명호 또 시방불 명호를 써가지고 번호로 이렇게 걸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부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방에 계시는 시방 국토의 부처님들이 와서 증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번에다가 불명호를 새겨가지고 그 번은 참 우리가, 당시로서는 최고 좋은 비단, 제일 좋은 솜씨, 그런 사람의 글씨나 아니면 수를 놓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명호를 하잖아요. 그게 곧 부처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통 있는 사찰, 그리고 절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법한 같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런 거좀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거 시집하기 좋잖아요. 그거, 여기 시방, 부처님 번을 만드는데, 최고 좋은 비단에다가, 최고 좋은 그 솜씨로 이렇게 번을 만든다 해가지고,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절에다가 모셔둬야 됩니다. 그랬다가 행사 때는 꼭, 큰 제를 지낸다든지, 초파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절마다, 계산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꼭그 번을, 시방 번을 내가지고, 걸어서 증명을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가 시방 부처님이 와서 증명을 짓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런 데서부터 봐가지고 옛날에 여법하게 이제 행사를 하는 사찰에서는 그런 그 번을 만들어서 이제 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개송 찬타이라 찬타나 위이라 이시에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시방 일체 중해와 그리고 밑계장이다. 법계 전부를, 온 법계 전부를 관찰하고 나서, 선지 문의하사 증광대심 하야 문의를, 글과 글의 뜻을 잘 알아서, 광대한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해서, 대비로서 보호부 일체 중생하며, 일체 중생들을 큰 자비로서 두루두루 덮으며, 계심 안주 삼세 불정하며, 마음을 두어 마음을 묶어서 그런 집중해서 몰입해서 삼세 부처님 종자에 안주하며 일체 불공덕급에 선입하며 잘 들어가며 또 재불 자재 신을 성취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와 그리고 심은 바 일체 성근을 관찰하사
실분별점에 모두 분별해서 다 알며 수순법신하여 법신을 수순해서 위현 청정 묘광지신하고 위하여 청정 묘색신 청정 묘색신을 나타내고 저거 실세 곧 이때 개성을 설해 가로되 회양할 선근이라 보살 성취 법지하여 보살이 법지혜를 법의 지혜를 성취해서 오해 무변 정법 문하고 무변 가 없는 정법의 문을 깨달아 이해하고 위법광명 조사하여 법광명의 조사가 되어서 요지 무해 진실 법이 이르다 걸림이 없는 진실한 법을 요지하도다.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개성 하나하나마다 법자가 전부 한 자씩 다 들어있죠. 법지혜, 무변 정법문, 그 다음에 법광명 조사. 부처님을 법광명 조사라고 했습니다. 법광명. 법으로 빛을 낸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혼자 깨닫고 묵묵히 있었더라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니 그게 법의 광명이 된 거야. 그리고 법의 광명으로서 조사 사람을 다스리는 스승이 된 거라. 사람을 관리해. 아,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하면 당장 감동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삶을 바꾸는 거라. 법광명 조사야. 법광명 조사가 돼서 무해 진실파 걸림이 없는 진실한 법을 요지하도다. 보살 위법 대도사야 보살이 법 대도사 법의 대도사가 되어서 여기도 법이네요. 불교는 이 가르침 아니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환경 공부하면서 무차 봐왔지만은 법을 가장 우선시하고 부처님이 우리 집안의 어른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그 힘으로 법을 위하는 그 힘으로 이렇게 2600년 동안 전전히 이렇게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 위법 대도사야 보살이 법의 대도사가 되어서 계시 심심난득법하고 또 있네요. 깊고 깊은 얻기 어려운 법을 열어보유. 그렇죠. 법의 대도사가 되면 할 일이 뭡니까? 얻기 어려운 이 환경 같은 법을 열어보인다. 인도 시방 무량 중하여 시방의 한량 없는 중생들을 인도해가지고 실행 안주 정법 중이로다. 모두 다 하여금 정법 가운데 안주하게 한다. 정법 가운데 안주하게 한다. 마음 놓고 정법만 따라가도 돼요. 정법만 따라가도 뭐 그 굶어 죽을까봐 절 운영 못할까봐 그렇게 그 걱정하고 조바심 낼 거 없습니다. 정법만 가지고 해도 다 먹고 살아요. 살게 돼 있습니다. 정법만 가지고 하면 더 잘 살죠 오히려. 실행 안주 정법 중에 안주하게 하는다. 보살 이염 불법회하고 보살이 이미 불법의 바다를 다 마시고 팔만대장경 그리고 많고 많은 가르침 그 좋은 법은 내가 다 공부한다 이런 뜻이죠. 보살이 이음 불법회라 불법의 바다를 다 마시고 법은 보우 시방계하며 법의 구름이 되어 시방세계에 널리 비를 내린다. 이제 오늘 그 45년간 포교한 그 책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법은 보우 시방계, 시방계는까지는 아니라도 자기 지역 사회라도 정말 부처님 법을 기회가 될 때마다 초파일을 맞았다든지 동지를 맞았다든지 뭐 입춘을 맞았다든지 뭐 정초 기도를 한다든지 등등 기회 많잖아요. 또 초하루, 보름, 지장제일, 관음제일, 약사제일 뭐 핑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여튼 부처님의 정법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전해주는 것. 그게 뭡니까?
법은이 보우 시방계. 이거 하나 근사하게 써가지고 이 일곱 점만 써서 걸어놔도 참 좋네요. 법은 보우 시방계라. 법의 구름이 시방세계에 널리 비내린다. 그 다음에 법인이 출연 어세간하야 법의 태양이 세간에 우뚝 솟아가지고서 철량 묘법 이분생이로다. 묘법을 묘법이죠. 불법 같은 묘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구절 이게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만지면서 아 이거 언젠가 하여튼 떼기는 떼야 되겠는데 싶어서 뭐 감동을 받았어도 그 감동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철량 묘법 이군생이로다. 묘법을 철량해서 떠날려가지고서 군생들을 이롭게 한도다. 참 태양같이 복 많이 짓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참 모든 생명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태양의 힘으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태양의 힘으로요. 다른 그 별들에게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부 태양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태양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도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너무 가까워도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뭐 화성 같은데 금성 같은데 목성 같은데 뭐 주변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부 태양하고 그 거리가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그 생명체가 못 사는 거예요. 다행히 지구는 참 그 거리가 알맞게 떨어져 있어서 그렇더라도 적도 부근에는 너무 뜨겁고 저기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는 또 너무 춥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지구인데도 참 태양에게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법의 태양이 세간에 출현해서 묘법을 천양해가지고서 군생들을 이롭게 함이로다. 상이 나누 법시주하야 좋은 말이네. 만나기 어려운 법의 시주가 되어서 항상 만나기 어려운 법의 시주가 되어서 여기 우리가 나도 뭐 법공양을 이제 하느라고 하지만은 또 그 책이 자주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책이 두 가지나 들어왔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그동안 받은 책이 밖에서 들어와서 받은 책들도 상당합니다. 나누 만나기 어려운 법의 시주가 되어서 항상 요지 입법 교 방편하니 법에 들어가는 교 선교 방편을 요지화하게 아느니 법광 청정 조기심이라 법의 광명이 청정해서 그 마음을 비춥니라. 일단 우리 마음부터 비치는 거죠. 환경 같은 것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구절에 감동을 하면은 감동을 하면은 또 이제 뭐 다른 경전에서도 감동을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법광이 청정하니까 그 마음을 환히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법의 항구에로다 세상에서 설법함에 있어서 항상 두려움이 없음이로다. 선수어법 자제심하야 자제한 마음 법에 대해서 자제한 마음을 잘 닦아서 신령 오입 재법문하며 다능히 모든 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며 선치 심심 묘법해야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의 바다를 성취해서 보이 중생 기억법고로다. 널리 중생을 위해서 법고를 법의 북을 둥둥하고 친다 말이야. 옛날에는 소리 크게 내는 게 요즘 뭐 스피커가 있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북을 달고 종을 달고 해가지고 종을 치거나 북을 치거나 그렇게 합니다. 법고를 친다 동동하고 보고 중생을 위해서 법고를 친다. 그게 요즘 뭐 그 자기가 어떤 뭐 그 법회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신도들 모아놓고 번역된 책을 크게 확대 복사해 이런 거 글자가 작다 그러면 마음대로 복사해도 돼요. 내 책은 마음대로 크게 복사해갖고 착 돌려놓고 우리 소리 내서 같이 읽읍시다 하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야기 해봤자 자기 뭐 그 감량 뻔한데 자기 실력 뻔하고 그런데 뭔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경전 말씀 지나가는 경전 말씀보다 우선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읽기 좋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쭉 신도들하고 읽고 아주 법문 참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감동받은 대목에 또 이제 자기 말도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마디도 보태고 그러면 뭐 그보다 더 좋은 법사가 없어요. 더 좋은 법문이 없는 거라. 통도사에서 화엄살림 법회가 엊그저께 끝났는데 내가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바로 올라와요. 거기서 법사가 법문하면 그것을 찍어가지고서 바로 올려요. 그러면 나는 올리자마자 이거 올라온 지 10분 됐다, 20분 됐다, 30분 됐다. 거기에 표시가 다 돼요. 아, 오늘 법사가 법문한 것이 올라온 지가 지금 몇 분 됐구나. 그리고 검색을 몇 명이 했구나.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건 나 읽어봐. 아주 그건 아주 뭐 생생하게 살아있는 법문이라. 하루도 안 지난 거니까. 그래 들어보면은 법문 이 교재를 가지고 충실하게 법문하는 것은 들을 거리가 있어. 그런데 교재하고 상관없이 지소리만 한 시간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온 사람들도 있어.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명, 3천 명, 4천 명 모아놓고 그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현전 대중 3, 4천 명만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는. 거기에 TV에 나가죠, 유튜브에 올라가죠, 또 인터넷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에 올라가죠. 보고 듣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귀중한 시간이에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뭐 설사 작은 절에서 신도들 한 열한 명 앉혀놓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법문에는 원칙이 있어. 부처님 말씀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 같이 읽고. 아니면 자기가 혼자 자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를 읽으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방법은 이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신심이 그렇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신심이 안 나니까 자기 말 하다 내려온 거야. 이해도 안 되고 믿음도 안 가고 뭐 좋지도 않은 거야. 부처님 말씀이라 해도 이거 좋은지 어쩐지 모르는 거라 첫째. 모르니까 그 좋은 걸 경전을 앞에 놓고 그만 그 딱 덮어놓고 지 말 하다가 내려오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그 요는 자기가 신심이 좀 있어야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 같이 감동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무턱대고 경전에 의지하세요. 뭐 경전이 알아서 하니까. 심신 묘법회를 성취해서 널리 중생을 위해서 법의 폭을 둥둥 치도다. 선설 심심 희유법하여 깊고 깊은 희유한 법을 선설해서 위법 장량 재공덕하며 법으로서 모든 공덕을 모든 공덕을 장량한다. 뭐 살림 하잖아요. 화엄 살림 장량 공덕님 그렇지. 공덕의 숲을 장량하고 체절 인하산이라 난이 너니 아인산 인하산 그 숲을 꺾어버린다. 그게 이제 살림의 그 본뜻이잖아요. 체절 인하산하고 장양공덕님이라 여기도 이제 장양 제공덕 나와있네요. 그런 말도 전부 이런 환경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구욕청정 법피심하여 청정한 법피 법으로서 기뻐한 마음 그건 청정한 거죠. 정말 청정한 법피심을 부족해서 시현세간 불법장이로다. 세간의 부처님의 법의 참고를 나타내 보이도다. 재불법왕 소관정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왕 재불법왕이 관정한 바로 인가한 바로 그런 뜻이죠. 성취 법성 지장신하고 법성 지장신을 법성의 지혜 창고의 몸을 성취하고 신릉해요 법 실상하여 법의 실상을 다 능히 해요 해서 환하게 깨달아서
안주 일체 중선법이로다. 일체 중선법 모든 선한 법 다 선한 법에 안주함이로다. 보살 수행 제일시하니 보살이 제일시를 수행하니 제일시는 뭐다? 법시. 예. 법의 보시죠. 일체 열의 소위 찬이라. 물론 뭐 기타 태자 급고독 장자 이 사람들이 합작해가지고 세계에서 물론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은 불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절 지금은 그 터에만 가도 그만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다가 그 절을 지어가지고 물론 뭐 부처님으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겠죠 만고의 귀감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제일시 그건 제일시는 아니야 땅에다 황금을 깔아서 땅을 사가지고 기원정사라고 하는 만고의 그 훌륭한 절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건 제일시는 아니라고 제2시 지금 일체열의 소찬이라 일체열의 제1시 법시를 통해서 일체열에게 찬이한 바가 된다. 찬탄하고 기뻐하는 바. 부처님이 뭘 가지고 기뻐하겠어요. 그래 내가 늘 그러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 불공 올린다. 불공 올린다. 그러면 부처님이 식성이 뭔지 알고 불공 올리느냐. 그런 말 자주 하죠. 나는. 부처님이 식성이 뭔지 알고. 도반이 왔다. 그럼 도반을 대접하겠다면 도반의 식성이 뭔지 알고 대접해야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끼고 공양 잘 받았다고 칭찬 받는 거야. 그 도반의 식성도 모르고 비싼 거 아무거나 갖다가 대접한다고 해서 그게 칭찬 받는 바가 아니라 부처님에게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 식성이 뭔지 알고 공양을 올려야 그게 부처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것이고 제대로 된 불공이고. 부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식성을 알고 대접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 거죠. 일체열의 소찬이라 일체열의가 찬이한 바다 찬탄하고 기뻐하는 바다 소자계몽불인가야 짓는 바에 다 부처님의 인가를 입어서 한 일마다 다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이 말이죠. 2차 성취 인중존이로다. 이것으로서 인중존을 성취하도다. 인중존, 사람 가운데 가장 높으신 어른. 그 부처가 된다. 그런 말이죠. 보살이 성취 묘법신 하니, 보살이 묘법신을 성취하니, 미묘한 법의 몸, 몸을 성취하니, 친종 재불 화, 재불법 화생이라, 친히, 모든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화생한 것이다. 법으로부터 화생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법에 감동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금강경에 입업출생분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다. 입업출생분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기도 그거예요. 친종 재불법 화생이라 친히 재불법 모든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화생했다.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돼요. 부처님 이런 법문을 우리가 이제 볼 때마다 야 참 근사하다 근사하다 하고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말하자면 인격이 향상되어 가는 거죠. 위리 중생 작법 등 하야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법의 등불을 짓는다. 근사잖아요. 법의 등불을 짓는다. 법등명 자등명 자기 법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진리 자체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내가 의지할 바고 내 어두운 앞길을 비춰줄 바다 이 말이에요. 법등 얼마나 근사합니까? 연설무량 최승법이로다. 한량은 가장 수수한 법을 연설함이로다. 그 다음에 해양 수소 수행 묘법시 하야
닦아서 수행한 바를 수행한 바 묘법의 시를 따라서 묘법을 말하자면 베푸는 것, 법을 베푸는 것을 이제 수행하는 바를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지경 관찰 피선근하고 또한 곧 곧 저 선근을 관찰하고 법을 보시하는 법을 베푸는 그 선근을 잘 관찰하고 소작 중선 위중생하여 짓는 바 온갖 선들을 온갖 착한 일들을 중생을 위해서 실이 지혜 이해양이로다 모두 다 지혜로서 회양함이로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첫째 자기에게 정말 제대로 회양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생들에게 나 아닌 다른 중생들에게 잘 회양하는 일이 된다 소유 성불공덕법을 있는 바 부처님의 공덕법 이루는 것을 실이 회시 재군생하고 모두 다 모든 군생들에게 회양해 베풀고 원령 일체 개청정하니 일체 대중들로 하여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케 하기를 원하니 청정케 하니 도불 장엄지 피하니로다 부처님 장엄의 피안에 이르기를 원함이로다. 시방불찰 무유량에 시방불찰이 한량이 없어. 실구무량 대장엄하니 다 한량없는 장엄에 갖추니 이미 한량없는 장엄이 구족되어 있어요. 시방재불무량 한량없는 시방불찰에 이미 모든 것이 그대로 현재 그대로 뭐 적도 부근에 뜨거운 사막이라면 뜨거운 사막 그대로 남극이나 북극에 눈뿐이고 얼음뿐인 모습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무량 대장엄이 다 갖춰져 있어. 눈을 뜨는 순간에 정말 마음의 눈을 뜨는 순간에 다 갖춰져 있어. 뭐 더운데 뭐 얼음을 옮기고 추운 그 뜨거운 열기를 뭐 남극에 북극에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여시 장엄 불가사로 이와 같은 장엄 가히 헤아릴 수 없음으로서 진이 장엄 일국토로다. 모두 다 한 국토를 장엄함이로다. 열의 소유 청경지를 열에께서 가진 바 청정한 지혜를 원령 중생 개구조호대 중생들로 하여금 다 구족하기를 원하되 부처님이 가진 청정한 지혜 부처님이 가진 청정한 지혜를 모든 중생이 다 저렇게 갖추고 있었으면 정말 뭐 부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세음보살 정도 지장보살 정도만이라도 갖추고 있었으면 뭐 부처님이나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현이나 다 동격이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열의 소유 청경지 그것을 모든 중생이 다 구족하기를 원한다. 유여 보현 진불자야 마치 보현 보살 같은 참다운 불자와 같이 일체 공덕 자 장엄이로다 일체 공덕을 스스로 장엄함이로다. 10회항을 10권 반 거의 11권까지 그렇게 설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송으로 이렇게 남기는데 참 개송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단어 뜯어보면은 의미심장하고 참 좋은 말 정말 회양 내 모든 그 능력과 내 모든 재능이라든지 일체 것을 내 모든 복까지도 전부 중생에게 회양한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개성들이라 자세히 뜯어보면 일체 공덕 자장엄이었다 공덕을 스스로 장엄한다. 성취광대 신통력하고 광대한 신통력을 성취하고 왕의 세계 실 주변하여 세계 왕의에서 다 두루해서 일체 중생 무유하여 남김없이 모든 일체 중생 남김이 없이 해서 실사 수행 보살도로다 다 보살도를 수행하게 하는도다. 한 중생도 보살이 안 된 사람이 없도록 그래
모든 생명, 뭐 70억 인구,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전부 보살이 되게 하는 운동이에요. 이 환경은 보살화, 전부가 보살이 되고 보살이 되어서 보살행을 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봐요, 일체 중생 무유여, 남김없이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보살도를 수행하게 한다. 재불열에 소개한 모든 열에께서, 모든 부처님 열에께서 깨달으신 바, 시방무량 재군생으로 한량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계령 여보현하여 모든 중생들을 전부 보현보살과 같게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니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방무량재중생 그들이 전부 보현보살이 되게 한단 말이야. 보현보살이 되게 한다. 절에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보현보살이 되게 하면은 상당하죠. 아니 절에 온 일반 신도는 숫자가 너무 많고 프로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장자, 큰아들이 된 우리 스님들만이라도 모두 보현보살이 되게 한다. 아, 그것도 뭐 숫자가 그게 많지는 않지만 대단하죠. 목무릎 입은 사람은 전부 보현보살이다. 아, 저 사람 함부로 건들 사람 아니다 말이야. 보통 중이 아니야. 아, 불보살 같은 스님이야. 이쯤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구족수행 최상행이로다. 최상행, 제일 높은 행, 보현행, 그것을 구족히 수행함이로다. 재불보살 소선치한, 재불보살이 선치한 바 종종차별 모든 공덕이여. 공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서 공덕 닦는 것도 서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며 여시 공덕 무유별 끝없는 이와 같은 공덕들을 원사 중생 실 원만이로다. 원컨대 중생들로 하여금 다 원만하게 하는도다. 모든 중생이 그런 그 공덕, 끝없는 공덕을 다 갖췄으면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정말 시평품다운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위라. 불친견의 자제라. 부처님을 친견하는 데 대한 자제한 뜻이라. 보살이 구족 자제를 가야 보살이 자제한 힘을 구족해서 소응학처계 왕학하고 응랑이 배울 곳에 가서 다 배우고 시연일체 대신통하여 일체 대신통들을 시연해서 시방무량퇴, 시방의 한량없는 국퇴에 널리 나아가미로다. 청경이라. 보살이는 그 일념경에 보살이 한 생각 사이에 등중생 무습을 하고,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등중생, 중생수와 같은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하고 우부의 일모단 중에 다시 또 한 모단 가운데 진섭 제법 계명견이로다. 모든 법을 다 섭하고 있어. 한 트럭 것 거기에 모든 법을 다 섭하고 있는 것을 다 명이 밝게 보는도다. 세간 중생 무교량이 세간에 있는 중생들 끝이 없죠. 우리 중생들 사람만 우리 칩시다. 그러면 지구상에 70억 인구다. 7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100조의 세포가 있고, 내가 늘 노래처럼 부르는 이야기죠.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 다른 생명체들은요, 다른 생명체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많습니다. 저기 하늘에 나는 새들만 보아요. 얼마나 새의 종류가 많습니까? 또 걸어다니는 뭐 온갖 짐승들,
얼마나 생명체가 많습니까? 세간 중생 무교량이라. 보살이 신령 분별지하며 보살이 그것을 다 분별해서 알며 재불 무량 등중생연을. 그런데 재불이 한량 없어서 중생과 같아. 중생 숫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대심 공양 하암 영진이로다 큰 마음으로 공양해서 다 하여금 다 하게 함이로다. 이 그 대회양 크게 회양하는 마음 자세는 참 아주 여기서 함축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종종명향 상묘화와 가지가지 이름 있는 향과 그리고 아주 훌륭한 꽃과 중보 의상 그 번개를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한 의상과 그리고 번과 일산들을 분포 법계 하암 충만하여 법계에다가 두루두루 펼쳐서 이 법계가 가득 차게 한다 이 말이야. 발심보공 시왕굴이로다. 그래서 발심해가지고 시왕부처님께 널리 공양 올리는 도다. 일모공중의 실명자 일모공중에서 한 모공 가운데서 불가사의한 무량부처님을 다 밝게 보며 다 밝게 보며 한 모공 가운데 불가사의하고 한량 없는 부처님 한 모공 가운데서 왜 모공모공 이 한계는 모공이란 말이 많이 나오냐. 가장 가까운 게 우리 인체야. 인체에서 가장 작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게 그 예를 들어서 트럭으로 밖으로 그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온몸 전신에 모공이 다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알죠.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곳곳에 온통 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공은 다 그렇게 있습니다. 누가. 그게 이제 제일 우리에게 가까운 게 신체고 신체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모공이야. 그래서 모공이란 말이 이제 환경에 잘 나와요. 근데 그 한 모공에서 우리 인체 모공이 몇 개겠어요 도대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런데 그 한 모공에서 불가사의한 무량 부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이야. 그 계시는 것을 밝게 보는 거야. 보살의 열려있는 눈으로는. 일체 모공이 계여시야. 일체 모공도 한 모공에서 그와 같듯이 일체 모공에서도 또 한량 없는 부처님이 계셔. 모공 하나에 한량 없는 부처님이 계신다고요. 몸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을 잘 보살피고 몸 잘 보셔야 돼. 아이고 여기 수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나 이 부처님 덩어리 이거 건들지 말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일체 모공 계시라고 했잖아요. 보래 일체 세간 등이로다. 그래서 그 일체 모공 속에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이 있는 것을 거기에 일체 세간 등. 세간 등이 뭡니까? 세상의 등불 부처님이죠. 그런 모공 속에 있는 부처님도 세간의 등불이라 그분에게 널리 예배하는 도다.